귀여워요. 네.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반갑습니다. 그, 아, 영화 보셨지? 양구동 네. 연기한 중원식입니다. 김보혜는 이제 저희 집사람 친구들이 김보혜 많이 어? 김보혜 많이 사는데 그래서 사실 왔었습니다. 뭐 닭갈비라도 먹으러 오는데 이때들 영화 뮤지션분들 극장을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우리 어린이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놀라지 마요. 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 귀한 주말 시간에 이렇게 내주셔서 함께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참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반응상은 영화를 보게 아니라 하루 종일 무대인상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귀한 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기 뭐야 저 태풍 올라온다고 하는데 준비 잘하셔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성 선배님 바쁘신 것 같아서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리 오빠 네, 지혜열의 15, 16 되시나요? 지혜열의 15번? 지열 15번이야? 네, 이 위에 한 번씩 나오시죠. 제리 오빠! 제리 오빠! 경제 감독님! 배고파! 제리 감독님! 저 국내 팀 10. 나 이 새끼 역삼 출발! 안 깨우세요! 어서 오빠 당연히 당겼다! 안정이 돼요, 안정이 돼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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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한동안에 내가 지금 그 선물을 드리는데 제발 협박을 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사는 게 빡빡한데 막 협박하고 그런 것은 너무한 아닙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한 4주 동안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악관에서, 극장에서 제가 약속을 했던 분이 계시거든. 그, 누구야? 어디에서? 우리, 저기, 회색 티 입은 양반. 회색 긴팔 티 입은 양반. 누구야? 누구야? 어디지? 어딘가? 누구지? 나하고 누나실 수 있다. 집까지 올라갔다, 제가. 무서워, 오빠! 뭐라, 씨. 안 보여. 이게 진짜 어디지? 내가 몰라. 나 모르겠다. 그, 그림, 그 들고 계신 분이 나오시겠어요? 또 안 먹은 거지. 뭐, 저걸 그런가 봐요. 이따가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먹어. 이따가 줄게. 이따 풀어줘. 오빠, 이쪽 귀여워. 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마지막에 넌 다르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여권을 전달하는데요. 여권 드리겠습니다. 저는 C열의 21번. C열의 21번.
주님 불러주세요. 주님 하나 고마워요. 70번 하나 주님 고마워요. 아싸인 분 같은데 그러네. 사인치야. 네, 신들 보셨나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마지막 무대에서 보고 있는데, 네, 인터넷에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끝난 무대에 플래카드 든 친구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무대 마지막 인사라서, 저희의 응원의 힘을 실어주려고, 한쪽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함께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선물은 환태에서 김정부랑 가는 거 국민추원을 못한 거야. 정의가 제목 거야. 저는 1등이 쓰여진 목걸이가 소수원입니다. 상품이 어느 쪽으로 갔나요? 상품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저는 뒤쪽 줄게요. 뒤쪽에 면사 풀 수 있는 아이디. 면사 풀 수 있는 아이디. 네. 그 아이디 왜 면사 풀 수 있지? 어머니 같이 나오세요. 가족분도 있나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가족분도 있어요? 애기 우는데? 애기 우는 거야? 애기 울면 안 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안 울지마. 애기 울지마. 아, 이름도 알아요, 정희에? 애기 놀랬다. 미안해. 그냥 애기, 어머님이 이거 봤어요. 저요. 애기 어르신. 잠시만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예민이야. 예민이야. 아니에요. 이거 노래 들고요. 네. 오늘 들으셨습니다. 네. 어머님이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많이 났다. 네. 또 이거 뺏을 거야, 애들. 네. 유빈 어머니, 유빈 안녕. 고마워하세요. 네. 네. 유빈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빈이 수고했죠? 유빈이 들어갔는데 안 한다 이제. 네. 유빈이도 한 15년 후에도 굉장히 후회할까요? 내가 왜 울었을까 하고 흥분을 했다. 엄마 해봤자 이미 지났어. 자, 감사합니다. 저희 무대에서는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진짜요? 자, 400만이 넘었고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도록 저희랑 사연 계속 할 테니까 또 극장 찾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이렇게 무신데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발걸음을 극장으로 또 헌트로 이렇게 옮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